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 뒤에 붙어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게 마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화가 나서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어째서 나는 항상 내 꽁무니만 무조건 따라다녀야만 하고 나는 항상 네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이건 공평하지 못한 일이야. 나도 분명히 뱀의 한 부분인데 항상 노예처럼 내게 달라붙어 끌려다니기만 해야 된다니. 이건 너무 부당해. 그러자 머리가 당연하듯이 대꾸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바보같이.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챌 수 있는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하는 두뇌도 없잖니.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너를 생각해서 끌고 다니는 거야. 알았어? 꼬리가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은 지겹도록 들어왔어. 폭군이나 독재자들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구실로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응수하자 머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너가 한번 내가 하는 일을 맡아볼 거야? 그러자 꼬리는 매우 좋아하며 신이 나서 앞에 나서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얼마 가지 못하여 뱀은 곧 도랑으로 떨어졌고 머리가 천신만고 끝에 뱀을 간신히 도랑가니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었다. 또 얼마를 기어다니다가 꼬리는 그만 가시투성이인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꼬리가 가시 불더미에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쓸수록 가시에 점점 더 찔려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뱀은 머리의 도움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또다시 꼬리가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어요. 뱀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어버렸어요.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에 의해서 희생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항상 머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야지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은 항상 지혜롭게 하자. 네, 그런 거였어요.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교훈은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면 안녕. 그럼 한 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있거든? 응. 근데 그 이끄는 사람을 볼 때 그 이끌지 않고 이끔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이끄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때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될까? 그냥 동정심에 그래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잘못 선택했다가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고. 네. 좀 어려웠나? 이해가 있어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